하지만 오는 2022년엔 저장 용량이 한계치인 134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밝혔습니다. 3년 뒤에는 저장 탱크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바닥날 것이란 얘기입니다. 현재 폐로 절차를 밟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은 원전 내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물을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일 170톤가량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저장 탱크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일본 정부는 해양 유출 등 오염수 처리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습니다. 心配してます。汚染水とかなんかを海洋放出するっていうのはそういったもののシナリオに我々としては入ってない問題なので。 바다에 방류할 경우 한국도 위험하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늘 소위원회를 열어 오염수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